스트레칭 했었거든. 응. 결혼하기 전에. 들어오려고 한다면 와이프 앞에 와이프가 에어로빅 했었는데, 원래 에어로빅이 스트레칭이거든. 그렇지. 내가 하는 거 보더니 뭐하군요, 여기 또. 스트레칭 한다니까 그게 스트레칭 하는 거네. 진짜 동작을 딱 잡아주고 하니까, 아유. 너무 힘들어? 아니, 엄청나게 틀리더라고. 내가 하는 동작하고, 그니까, 동작하고 똑같은데, 거기서 힘을 어느 쪽으로 주냐,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, 그, 하는 그 동작에서 그 내가 하는, 요구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.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, 아마추어가 하는 거하고, 바꿨어. 그러니까, 옆에서 그 잡아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야. 나는 내가 필요한 동작만 몇 가지 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시선을 돌리잖아. 나중에 보드 서핑 할 적에 이렇게 돌린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. 이렇게 저쪽을 보라고 완전히 끝에 다시 와서 다시 그러면 나중에 서핑하면서 이제 네가 쭉 앞으로 갈 때 시선을 딱 돌리면은 옆으로 싹 간다고. 제가 이상하게 이거 할 때 왼쪽 발은 잘 되는데 이 오른쪽 발 하면은 아우 되게 흔들리더라. 이 오른쪽 발 하면. 근데 꾸준히 하면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지. 그때 알아서 와 오른쪽 발은 중심을 잘 못 잡는구나. 처음엔 그렇겠지. 아니 아무리 해도 오른쪽은 잘 안 되더라. 근데 그거 하고 나니 내가 그 저기 나무 올라가서 그거 하고 나니까 많이 틀리더라. 이거 하면 된다니까. 아이고. 운동하는 사람이라 틀리구나. 아, 난 평상시 이걸 하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내가 하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보고 자기들도 막 해. 한번 해봐 이렇게. 내가 그래서 동영상 있잖아. 그걸 하는 게 서핑하는 거. 내가 말리프 갔다 왔다 얘기하면 뭐해. 모르잖아. 이쪽 발은 항상 이렇게 흔들려 있어. 발목 펴기도 꾸준히 해주니까. 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어깨도 좀 아프고 별로. 몇 개 하는 게? 몇 개 안 해 그냥 이렇게. 난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 70개씩 두 번 하고 70개 하고 2분 있다가 70개 하고 70개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네, 저기 두 번째 할 때는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할 때는 한 번에 할 때 90개 정도만. 90개나?
채채채채. 물구나무 먹기를 해봐야 되는데. 패들부터 타고 하면 안 위험해. 그래서 몇 번 넘어지잖아. 균형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상에서 해도 괜찮더라고. 나도 물구나무 못했거든. 계속 빠지는 재미로 계속 했더니 나중에 되더라고. 육상에서 하니까 그 다음 안 넘어지.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넘어지면 다치잖아. 그러니까 날씨 좋네.